네, 오늘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15주기가 되는 날이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날짜까지 세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뭐 전직 대통령 사망 일자를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사건화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사망했으니까 박정희의 뭐 사망일 며칠이다. 제가 김대중 사망 15주년에 정규재가 생각하는 김대중에 대한 총정리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1억 달러짜리 수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왜 가족들의 구좌에서 이런 수표가 발견이 되는지, 지금이라도 정리되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물론 광주 사태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는 국민적 이해가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되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얽힌 광주 문제도 모두 덮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덮일 건가? 행동하는 욕심이라는 얘기는 해명이 되었는가? 대중경제론이라고 김대중 저라고 돼 있죠. 이 대중경제론의 경제이론은 다 틀렸거든요. 그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고, 내수 진작을 해야 되고, 농업 발전 전략으로 가야 되고, 고속도로는 반대하고, 박정희식 산업화에 모두 반대다. 대중경제론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거 다 틀렸잖아요. 결국 독자적인 정권 획득에는 실패하고, DJP하고 같이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게 되죠. IMF 관리 경제하에서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이 그렇게 들어서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반정부로 만들어내고 젊은이들이 분노에 차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반박정희 투쟁을 그렇게 하고 반전두환 투쟁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의 분열이 만든 민주화 불시착에도 이분이 책임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하는 것이 사람이 일단 죽어버리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미화하고 그럽니다. 김구도 마찬가지죠. 안두희에게 저 암살을 당했습니다만 그 순간 모든 김구의 문제를 다 덮어버립니다. 민주화가 불시착되고 지연되었습니다. 80년에 안 되고 또 수년이 지연돼 7년이나 지연됐습니다. 87년에 또 민주화가 안 되고 제도적으로는 됐습니다마는 권력에서의 민주화는 안 되고 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것은
양김의 분열 때문이죠. 그 민주화가 10여 년 이상 지연되면서 대학가는 전부 종북으로 바뀌었습니다. 친북 종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대중의 책임이 있죠.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의 직접 해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은 언제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민주화가 십몇 년씩이나 불시착, 지연되는 책임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뭐 절반이라고 하죠. 절반은 있는 건데 한마디 말이 없어요. 북핵 문제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북한의 핵개발을 절대 안 하겠다. 그런데 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말이 없어요. 평생에 걸친 민주화운동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저 전라도 광주의 지도자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광주 전라도의 민주시민들이 김대중을 국민의 김대중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절대로 안 만들어줍니다. 절대로 안 놓아주죠. 광주 전라도의 김대중이지 국민의 김대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결함들이 있고 그 결함들에 대해서 토론을 함직한데 아무도 토론을 안 합니다. 포장하기에 바쁘죠. 포장하고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누가 얘기할까봐 조용. 그래서 신화가 되어 있는데 그 신화는 진짜가 아닌 가짜 신화일 가능성이 많죠. 모든 신화는 사실 가짜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화는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요즘 김구, 테러리스트 책이 잘 팔립니다. 정한기 박사 못지않게 저도 기쁩니다. 이 정한기 박사하고 제가 펜앤마이크에서 바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성에게 상해 인정 인장을 바쳤다는 김구.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김구가 상해 인정의 인장을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영화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을까? 예, 북한 측 자료로는 실제로도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백범 김구가 철저하게 김일성과 북한에 놀아난 것이다. 북한의 영화입니다. 영화도 있고 뭐. 김구의 임시정부 인장 김일성 헌납 얘기는 73년 김일성 선집에 처음 나오고 86년에 북한에 있던 김구의 비서 안우생이 4월 노동신문에 기고한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 남북연석회의와 김구 선생을 회고하면서의 그 경위가 소개되어 있다. 이 남북연석회의 전략이 문재인까지 내려옵니다. 김구, 김대중, 예. 문재인까지 남북연석회의 전략. 이제 그게 안 통한다는 걸 북한도 알죠.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근데 그 원조가 누구냐? 그 김일성이죠.
아주 긴 구조. 이 북한 영화입니다. 김일성에게 상해 인정 인장을 바쳤다. 네.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 지금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대중경제로는 그 흔히 알려져 있기는 박현채라는 분이 지었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죠. 물론 김대중 대통령하고 상호 컨설테이션을 해가면서 썼겠습니다만은. 근데 박연채는 뭐 소년 빨치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이고, 90년도 말에 구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찾아간 지인에게 나는 요즘 울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리석은 분들이죠. 참, 마음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력으로는 어리석은 분이죠. 농업국가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산업국가로 가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북한처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